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모든 사물을 투시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투시의 달인 몰카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로 뭐든지 이렇게 다 투시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평소에 술 좋아하세요? 아, 저요? 예, 술 좋아하죠. 지방간이 좀 있으시네. 예? 지방간이 좀 지방간이요? 네, 위는 건강하고. 아, 선생님 지금 제 뱃속을 투시하시는 겁니까? 네. 아,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참. 왜 웃으십니까? 아, 사람이 등치는 큰데 어떻게. 아유. 네? 아유. 상당히 차이가 나네. 상당히. 네. 그 과자가 들어있으시네, 가방에? 음식물 반입 금지인데 그 과자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되지. 아, 지금 가방에 과자가 들어있는 게 보이십니까? 네, 보여요. 가방에 에이, 과자... 물어보나 만하지. 뭐. 네, 커플이시구만. 아니, 어느 분이요? 이 앞에 두 분. 이분이요? 커플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여기 커플이셔. 어떻게 하십니까? 아, 커플 팬티 입었습니다. 커플 팬티요? 아, 지금 깜찍한 걸로 입었네. 하트 그려져 있는 거. 네. 아니, 그게 보이십니까? 네, 다 보입니다, 저. 선생님 대단하시네. 숙변이 좀 있으시고. 숙변이요?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장군을 봤습니다. 장군이요? 네. 저런 사람 흔치 않은데고. 네. 한몫할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 테스트 한번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테스트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 계시고요. 아, 예. 네, 돌아서 있는 거예요? 네, 저쪽으로 돌아서 뭘? 아니, 미련 갖지 마시고 저쪽으로 돌아서 있어요. 자, 요 노트에 숫자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적었어요. 요거를 투시를 하실 수 있으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아직 제가 죽겠냐고. 이제 매직 끊어요. 요거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자야 뒤돌아라. 자, 야티가 봐야지. 다들 보셨죠? 자, 선생님, 요거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요거 한번 투시해 주시죠. 열지 마. 나가. 야, 투시해봐.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동물의 유전자를 연구해 오신 동물의 달인 멸종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그 동물의 유전자를 그 교잡해서 새로운 동물들을 많이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뭐 현존하는 동물들을 보면은 네. 이 불편하게 생긴 동물들이 많아요. 아, 네. 예, 그 네. 단점을 보완해 주려고 네, 네. 서로 다른 유전자를 교잡해서 네, 네. 예, 제가 아주 우수한 예, 동물들을 만들어냈죠. 네. 좋은 일하고 계시네요. 그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라이거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라이거요? 네. 아, 라이거 알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네네. 예, 교잡을 해서 네네. 아주 용맹한 맹수를 만들었죠. 네. 예. 예. 라이거. 예. 아주 용맹합니다. 아니, 이게 선생님이 교잡하신 겁니까? 네, 제가 했어요. 예. 저는 몰랐는데요. 지금 알았으면 됐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공개된 동물이고 비공개된 그렇죠. 동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비공개된 동물들이 네. 한 5만 7천여 종 돼요. 5만 7천여 종이요? 네. 그 중 몇 가지 오늘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코끼리가 이 긴 코로 네. 이 밥을 먹는 거 보고 상당히 불편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네. 예, 코가 아주 짧은 네. 예, 돼지하고 교잡을 해서 돼지랑요? 예, 만든 돼끼리입니다. 돼끼리요? 네. 아주 뭐 이게 코로 먹다가 입으로 먹으니까 환장합니다, 이거. 네. 먹성 엄청 좋아졌어요. 한 달에 사료값이 한 3천만 원 들어요. 3천만 원이요? 괜히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 동물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그 새하고 네. 네네. 예, 집 잘 지키는 개하고 교잡해서 만든 새하고 개요? 개새. 네. 이거 아주 아, 집 잘 지켜요. 도둑놈 들어오면 막 머리를 날라다니면서 물어뜯어요. 아주. 선생님 잠시만요. 근데 요거는 저희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본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많이 봤죠. 네. 제가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아, 네. 아 선생님이 올리신 거예요? 제가 올린 거예요. 아, 저는 몰랐습니다. 아, 지금 알았으면 됐죠 뭐. 이게 계세요. 네. 이거 짓기도 합니까? 아유 당연히 짓죠. 아 이거 어떻게 짓습니까? 네. 이게? 왈짝! 왈짝! 선생님 죄송한데 뒤에 이건 왜 하신 겁니까? 네? 예? 그거 왜 하신 겁니까? 네. 저는 기뻐요. 왜 기쁘십니까? 이런 걸 만들었다는 자체에 제 자신한테 너무 감탄을 합니다. 평소에. 아, 본인 생각해도 뿌듯하십니까? 아, 난 나를 생각할 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너는 왜 웃냐? 너는 왜 웃어? 그 이런 분이 스승이라 기쁩니다. 아, 예, 좋은 수제가 좋으셨네요. 예. 요게 뭐라고요? 개새. 개새. 예. 호랑지 요거 작은 거. 호랑지. 나만 보면 막 그러고 흔들립니다. 좋아가지고. 날면서 흔듭니까? 아, 날면서 흔들죠. 예. 아, 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동물은 또 뭐 있습니까? 아, 그리고 제가 케냐의 국립공원에 갔다가 네네네. 이 대머리 독수리를 봤어요. 오, 대머리 독수리. 네. 이거는 뭐 별반 다른 게 없는데요? 이게 이 동료와 떨어져서 혼자씩 있더라고요. 아, 이게요? 아, 그래서 네. 이 머리 없다는 이 단점 때문에 네네. 외로움을 많이 타는구나, 왕따를 당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네. 단점을 보완을 해줬죠. 아, 어떻게 보완하셨습니까? 네. 생머리 독수리로. 요거 뭐? 요거 딱 교잡혀 준 뒤로 네. 주위에 동물들이 엄청나게 달라들어요. 인기 네. 좋아졌습니다. 네. 막 날라다니면서 한 번씩 제껴주고 이렇게. 네. 기가 막. 네. 생머리 독수리요. 네. 요건 수컷이고 네네. 암컷은 또 이쁘게 또 만들어졌죠. 이게 아. 암컷입니까? 아, 암컷. 눈웃음 살살 치면서 다녀요. 요거는 뭐랑 교잡한 겁니까? 아, 요건 가발하고 교잡을 했죠. 가발이요? 가발이랑 교잡이 됩니까? 교잡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너 이러다 사람이랑 교잡도 하겠다? 아,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 없어? 뭐야 이거? 그냥 펭귄이잖아. 제 와이프입니다. 아유!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춤을 연마하여 세계 최고의 안무가가 되신 춤의 달인 히릿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아, 이 춤이 생활화돼 있으시네요. 아 예. 방금 본 게 뭡니까? 그 웨이브라는 거예요. 아 웨이브. 네, 살짝 맛만 보여줬는데. 아 맛만요. 네. 그 선생님이 개발하신 춤 동작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정도 되나요? 한 5만 7천여 가지 되죠. 아 5만 7천여 가지. 그 세계적으로 많은 가수들의 안무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어느 가수가 있죠? 이제 뭐 가수들은 다 봐줬다고 봐야죠. 아 다요. 네. 그 외국 대표적인 가수 그 마이클 잭슨. 아 마이클 잭슨요. 네. 잭슨 형. 네. 그 마이클 잭슨의 그 문워크 알아요? 문워크? 아 문워크 알죠. 네. 그게 예. 그 저하고 춤 배틀 하다가 춤 배틀이요? 제 춤에 놀래서 뒷걸음질 치다 나온 거예요. 근데 왜 문워크입니까? 아 그 문 쪽으로 갔어요. 그게. 아. 네. 문 쪽 보면서. 네. 오. 맘만 보여준 건 맘만 아, 보여줘. 엄마요. 네. 조금 더 가셔도 될 텐데. 아, 난 많이. 너 와. 아, 신동입니다. 어, 아, 춤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네. 이거 한 번. 예. 안 말리고 그냥 놔뒀다가. 네네. 그 대전까지 가가지고. 대전이요? 네. KTX 타고 올라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외국 가수는 그렇게 있고요. 국내 가수는 누가 있습니까? 그 국내 가수, 비. 네. 어, 비요. 큰 공연만 봐줬죠. 네. 어, 이효리. 이효리, 네. 네. 문희준. 문희준이요? 네, 문희준은 네. 그.
제 동작에서 하나 가져갔어요. 당구 치고 있는데. 당구 치고 있는데. 거기서 춤 하나 가져가더라고. 제 당구를요? 네. 어떻게 해서? 네. 요거 가져왔어요. 아, 요 팔 동작을. 요거 바로 가져가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보이 춤. 네. 아, 그 비보이. 네네. 그게 저한테 나온 거예요. 아, 선생님한테 나왔다고? 네. 네. 비보이. 병만. 네. 비보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비가 병만입니까? 네. 저 맨 처음에 헤드스핀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저는 몰랐는데. 네. 지금 알았으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헤드스핀이요? 네, 잠시만요. 아니, 헤드스핀 이렇게 뭐 쓰고 하셔야죠. 초보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네. 아, 헤드스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가 요 상태에서. 오, 예, 네. 요 상태에서 네. 시작을 해서. 네. 이게 답니까? 아, 그리고 제가 네. 이번에 세계 댄스 페스티벌에 가가지고 페스티벌이요? 1위를 했죠. 아, 1위요? 기립박수 네. 받으면서 기립박수까지? 막둥이들, 그냥 막둥이들 풀어. 아, 예,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re you ready first? Ready first?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나가. 뭐. 아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트림을 하신 적이 없는 트림 안 한 달인 입덧 김병만 선생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트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게요. 전 모르겠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보통 사람은 이렇게 탄산음료를 먹거나 네. 음식을 먹으면 가스가 차서 이렇게 트림을 하게 마련인데 그렇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까? 네, 어렸을 때 그 엄마가 걱정도 많이 했는데 네네. 저는 모르겠어요. 트림한 기억도 없고 네. 뭐 해본 적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콜라거든요. 이게 굉장히 탄산이 많은 겁니다. 요거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 안 나올 건데. 예. 모르겠어요. 네. 괜찮으십니까? 네. 너 마셔봐. 오, 너는 트림 안 하네. 네가 쓴 거 같다. 어? 왜?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목에서 진 적이 없는 오목의 달인 쌍삼 김병만 선생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네, 한 번도 없어요. 그러십니까? 승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100%죠 뭐. 100%요? 네. 뭐 저는 10수 안에 다 끝냅니다. 10수요? 네. 열 알에 끝난다는 얘기죠? 네. 그 책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썼어요. 월화, 오목, 금, 토일. 월화, 오목, 금, 토일이요? 네, 월화는 오목 두고 네. 금, 토는 일한다. 잠시만요. 그런 책이 있습니까? 읽어봤어요? 아니요? 안 읽어봤어요. 말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랑 그럼 오목 한판 어떠십니까? 그거 되겠어요? 예? 아, 저 동네에서 오목 좀 두고. 아, 이거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둔 것 같아. 안 될 텐데. 아,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같을 텐데. 한번, 예, 한번 저랑 한번. 네, 좀 가르쳐 줄게요. 예, 저랑 예. 한번 더 보시죠.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뭐 저부터 들까요? 아, 그래 편안하게 쳐요. 아, 저부터 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자, 예. 네. 긴장하지 말고 편안. 네.
네, 이겼어요. 아, 지금 손 안 뗐잖아. 손 안 뗐잖아, 지금. 예? 손 안 뗐잖아. 예? 손 안 뗐잖아, 지금.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동네에서 배우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아, 지금 두셨잖아요, 지금. 키초 없이 배웠구만. 어차피 욕 먹어요, 이렇게 하면은. 손 안 뗐잖아. 이 우목을 싸가지 없이 배웠네. 아, 손 안 뗐잖아, 지금. 손을 떼야 녹는 거지. 예? 손 안 뗐잖아, 지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장하지 마. 천천히 토해, 천천히. 예. 됐습니다. 예. 자. 예. 끝났어요. 손 뗐죠? 끝났어요. 손 뗐죠? 나 한 수만 들면 끝나요. 나도 한 수만 들면 끝납니다. 예? 내가 이겼어. 아니, 한 수만 어디를 봐서 어떻게 이겨요, 저. 아이, 그 사람 말 맞네, 이거. 됐어. 야, 야, 나랑 더 봐. 해봐, 자. 아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데나 앉아 오신 앉기의 달인, 치질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이게 나무 막대기 위에 앉아 계십니까? 막대기라 의자인데. 의자라고요? 네, 의자예요. 안 불편하십니까? 안 불편해. 대단하십니다. 네. 어렸을 때 애들 말 타고 놀 때 나는 고슴도치 타고 놀았어요. 정신이 번쩍번쩍 나. 고슴도치가 타집니까? 고슴도치 타봤어요? 아니요. 안 타봤으면 말을 꺼내지 마세요. 맞습니다. 여기 생수통은 뭡니까, 이거? 생수통이래, 그 낚시 의자인데. 낚시 의자요? 네. 아, 요거 눕혀서 이렇게 앉으시는구나. 그냥 앉죠. 그냥 앉으신다고요? 네. 여기 네. 어떻게 앉으십니까? 한번 앉아봐요. 앉아, 그냥 앉는 거지. 예. 꺼내서. 네. 여기 어떻게 앉으십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발을 띄시고 앉으신다고 들었는데. 네, 발을 띄고. 네? 네? 왜 그러십니까? 아, 편안해서 잠 오네. 아, 하품하신 네. 거구나. 네, 편안해서 잠 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양반다리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닙니까? 아, 이거 앉는데. 네. 양반 자세롭게 앉죠. 네, 양반다리. 예, 네. 이 상태로 해서. 네. 왜 내려오세요? 예? 신발 샀어요? 예? 신발 샀어요? 아, 눈에 확 드네, 신발이. 네.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예, 예. 양반다리. 예. 양반다리 이렇게 앉죠. 오, 양반다리. 잡지 마세요. 예. 예. 아, 명상도. 오. 예. 예. 그 박수 치지 마세요, 길어지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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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앉아. 왜요? 어깨 건들지 마세요. 나 여기 건드는 거 싫어합니다. 아, 예. 건들고 있어요. 예. 잠도 여기서 주무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 잠은 집에... 예, 주무십니다. 주무신다네? 잠을 여기서 어떻게 주무시지? 여기서 잠 자요. 아주, 예. 아주 편안하게 잠. 여기서. 예. 예. 여기서. 오. 아, 잠만. 아! 여기서, 여기서. 악몽 꿨어요. 예? 악몽 꿨어요. 악몽을 일로 꿉니까? 아, 이쪽 내로 꿨어요. 이쪽 내로 꾸셨다고요?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여기도 앉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여기 앉으신다고? 어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요. 못 앉으십니까? 아니면 이거 명상할 때 쓰는 거예요, 제가.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명상할 때? 네, 명상할 때 쓰는 건데. 네. 네.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즐기세요. 뭘. 네. 네.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저기 예. 그만하는 것이 왜? 심각한 상황이 너 뭐하냐? 배가 좀 아파서 나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며 구조로 해오신 구조의 달인 실종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그 구조하신 것이 한 몇 건 정도 되십니까? 한 5만 7천여 건 됩니다. 5만 7천여 건이요? 네, 사람만 그렇게 되니까 동물까지 하면 10만 건이 넘죠. 10만 건이요? 네. 대단하신데요. 그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좀 흔한 사건인데. 네네네. 네, 맨 앞에 보여드릴 게. 네네. 그 산불이 한번 크게 났었어요. 산불이요? 네, 그 엄청나게 크게 났는데. 네네.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뛰어 들어가가지고. 불쑥으로요? 야생동물을 네. 제가 구조를 했죠. 여기, 요겁니다. 우연치 않게 기자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이게 해외 토픽에 올랐어요. 해외 토픽이요? 네. 아니 선생님 이게 지금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는데. 그렇죠, 굉장히 크게. 불쑥에 계시면 이게 살이 막 그을리고 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시네요. 선크림 엄청 발랐습니다. 선크림을 바르면 안 탑니까? 아 타긴 타죠. 근데 이쁘게 탑니다. 이쁘게 탄다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사건은 제가 플로리다에서 예, 예. 플로리다 그 기상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기상청이요. 급하게 달려가서 네네. 예, 구조를 했죠. 그 네. 토네이도 아시죠? 토네이도. 태풍 토네이도요. 예, 토네이도 예. 속에서 제가 한 집안을 구했습니다. 한 집안을요? 예, 조금만 늦었으면 그 집 싹 날아갔는데. 네. 예, 극적으로 구했어요. 그거 한번 보시죠. 힘들었습니다. 예, 이제 가족을 다 구했죠. 이게 누구네 집입니까 이게? 심슨 가족. 심슨가족? 예. 아 구해가지고 이 가족들이 고맙다고 예. 그 명절 때면은 집에서 직접 담근 그 게장 간장 게장 보내옵니다 지금. 플로리다에 간장 게장이 있습니까? 플로리다 간장 게장 먹어봤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습니다.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개 뚜껑에다 피자 한 조각 딱 찍어 먹으면 한 판 뚝딱입니다. 한 판 뚝딱이라고요? 피자도둑 그러죠. 다음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요 다음 사건은 그 네. 참 사연이 있는 사건입니다. 사연이요? 네, 제가 우리 수제자를 처음 만났죠. 수제자를요? 네, 그 네. 은혜를 계속 갚겠다고 네, 네. 옆에 계속 남아있는다고 그 뒤부터 네, 네. 아주 극적으로 구했어요. 고감... 네. 이거 이게 이 조스 아구임이 엄청 셉니다. 그냥 그 벌린하고 좀 늦었으면 소화 다 됐어요. 네. 아니 이 안에 있는 게 수제자입니까? 네. 극적으로 구했죠. 힘들었어요. 네. 이게 어디입니까? 예, 을왕리. 을왕리요? 그때 생각하니까 충격적이네. 네. 어디라고요? 을왕리. 을왕리. 을왕리에 상어가 있습니까? 을왕리 상어 봤어요? 아니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지느러미로 물 다 자르고 다닙니다. 야, 네가 구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그 제가 도시 전체를 한번 도시는 무슨 도시야? 왜 그러십니까? 그 사진이 증명을 하는데. 나가 아주 그냥. 야. 뭐 구한 거 없어? 나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남다른 한자 사랑으로 한결같이 한자만 연구해 오신 한자의 달인 토익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네.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박장대소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MC 한 번 딱 보니까 네네. 이 박학다식한 모습이 네. 앞으로 입신양면할 것 같습니다. 그 일반인들 한자 굉장히 그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그 간단하게 좀 배워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상형 문자를 생각하시면은 상형 문자요? 네, 쉽게 이해가 가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준비를 좀 해오신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섯 글자 중에서 상형 문자가 있다는 얘기죠? 네, 있죠.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불화자가 요겁니까? 네.
아, 요 불 모양의 유리돼서 이렇게 됐군요. 그렇죠.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네. 인구망자. 지금 저거는 매산자 아닙니까? 참, 공부를 해야 될 사람. 아, 이해가 안 가요? 저거는 뭡니까? 아, 요거는 더우론. 예? 더우론. 내천이죠, 그거는. 많이 깝깝하고. 목욕탕 안 가봤어요? 너 숫자 한문으로 써봐. 1, 2, 3, 4. 뭐? 너 네 이름으로 한자 쓸 수나 있냐? 김, 오, 형, 만. 아, 이건 좀 시간이 걸리네. 왜? 야. 네 이름 한자로 써봐. 뭐냐 이게? 못 써. 나가. 다리를 만나다의 리담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16년 동안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오신 균형 감각의 달인 멀미 김영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셨습니까? 네. 아니 이렇게 특별히 돌아오신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 그 16년 전에 네네. 아, 친구들이 작다고 놀려가지고 네네. 아, 순간 열받아서 돌아버릴 것 같아가지고 돌아왔다. 아, 그때 이렇게 계속 도신 겁니까? 네. 안 어지러우십니까? 아, 어지러운 거 저는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잠깐만 멈춰보세요. 인터뷰 좀 하게. 잠깐 멈춰보십시오. 그 선생님! 그러십니까? 네? 우리 바지 어디 거예요? 예? 바지 어디 거예요? 바지요? 네. 아, 바지... 질이 좋네. 원래 입던 건데? 네. 눈이 아까 풀리신 것 같은데요? 아우, 어제 잠을 못 자고 피곤해서 그래요. 아, 잠을 못 자고. 알겠습니다. 그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바퀴 빨리 돌고 뛰어와서 과자 먹기. 이거 가능하십니까? 아, 예.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아, 항상 하시는 예. 거라고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이 세주세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왜 이러세요? 아, 저 과자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 네. 아, 왜 저걸 갖다 놨어요? 과자 싫어하는 거라고요? 아, 나 매운맛 좋아해, 저. 아, 느끼한 거 싫어하다고. 네. 아, 일어나시고, 네. 일어나세요. 네. 어지러우세요? 아, 어지러워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죠. 아, 치우시라니까, 이거. 네. 나 냄새도 맡기 싫어. 아, 알겠습니다. 뭐, 네. 치우면 되죠. 뭐 어지럽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30바퀴도 가능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도십니까? 아이, 도는데? 네. 네, 틀죠. 30바퀴. 네. 알겠습니다. 네, 30바퀴. 30바퀴 한 번. 자, 네. 같이 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아이고, 나 이제. 내 MC 양반 되게 좋아해. 아이, 진짜 안아보고 싶었어. 형님, 왜 그러세요? 예? 아, 이러고 조금만 있으시다. 예? 이러고 조금만 있어. 어지러워 죽겠지? 나 좀 때려줘. 야, 너 돌아봐. 열 바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야, 넌 괜찮네. 어?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팔의 힘을 단련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팔씨름에서 진 적이 없는 팔씨름의 달인 골절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팔씨름을 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안 드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오늘 그 실례가 안 된다면 저랑 한 판 어떻습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저도 그 동네에서 좀 힘 좀 꽤나 쓰거든요. 그 동네에서 한 것 같다. 오늘 저랑 한 판 한번 해보시죠. 저도 좀 부러질 텐데. 힘 좀 쓰거든요. 네. 네. 한번 해봅시다. 예. 네. 저랑 한 판.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편하게. 자, 알겠습니다. 뭐 하십니까? 지금 가다 걸렸지. 그렇습니까? 걸려. 네. 네. 편하네. 긴장하지 마세요. 네. 편하네. 이게 또 처음에 기싸움이죠. 네. 뭐세요? 이제 풀어준.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잠깐! 아니, 몸이 다 올라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네? 예? 한국에서 이렇게 하네? 어디서 그럼 이렇게 합니까? 난 인도에서 했지. 인도요? 예. 인도에 팔씨름이 있습니까? 인도에서 팔씨름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기면 칼에 엄청 줘요. 뭘 준다고요? 이기면 칼에 엄청 줘요. 칼에 준다고요? 네. 몇 번 이겼다가 칼에 먹고 체해가지고 죽을 뻔했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세요. 네. 네. 자, 준비. 시작! 야! 야, 바짝. 만원수. 이겼어. 나가. 너 나랑 해봐. 먼저 닿는 사람이 지는 겁니까? 그래, 여기 닿으면 지는 거잖아. 해봐. 준비. 시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소식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오신 은둔의 달인 검색 김병만 선생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그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살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16년이 훨씬 넘었어요. 16년이 훨씬 넘으셨다고요? 예. 대단하신데 그 인연을 끊고 사신 지가 대단한데 그 최근에 그 접하신 소식이 뭡니까? 그 88년도에 네. 그 88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4위 한 거 그 이후로는 뭐 몰라요 아무것도. 88올림픽 때요? 네. 아니 그러면 집에 TV 없으십니까? TV 다 치웠어요. 라디오는요? 라디오도 없지. 신문? 안 본다니까. 네. 그럼 아무것도 소식을 못 접하시네요. 네, 관심 없어요. 뚝 끊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굳이 그 속세와 인연을 끊으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16년 훨씬 전에 네네. 제가 담배 한번 끊어보려고 하다가 네네. 실패해가지고 네. 뭐라도 한번 끊어보자 하고 네. 네. 그래서 세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와가지고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춤추신 겁니까? 에이. 예? 나 손톱에 때 뺄 때 이렇게 손톱에 때요. 때를 뺐다고요? 꽤 많이 꼈네. 대한민국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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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사랑해. 너도 속수와 인연을 끊었냐? 못 믿겠는데? 그럼 여기서 5분간 보여주면 믿겠으니 나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세계 최고의 축구 전문가가 되신 축구의 달인 퇴장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몇 년 정도 축구를 하셨습니까? 한 16년 축구했어요. 16년이요. 네. 그동안 많은 스타들을 배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누가 있나요? 여러 명 했죠. 네. 호나우딩요. 호나우딩이에요? 네. 그리고 지성이도 미국 가기 전에 한 3개월 봐주고. 박지성 선수요? 네.
오, 대단하시네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그 축구 선수가 있다면요? 아, 마이클 타이슨. 마이크 타이슨은 권투 선수 아닙니까? 마이클 타이슨 축구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축구공 엄청 물어뜯어요. 축구공 엄청 물어뜯는다고요? 다 물어뜯어요. 네. 그래서 복싱으로 바꿨지. 네. 원래 축구했어요. 오케이, 나오신 김에 그 축구 기본기 몇 가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헤딩이에요. 헤딩. 아, 헤딩이요. 네. 헤딩 같은 경우는 뭐 요거 몇 개 정도 가능하십니까? 한 몇 개 정도가 아니라 몇 시간을 하죠. 몇 시간이요? 예, 네. 네. 요거 네, 한번 헤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딩 보면은 네. 식으로 왜 그렇습니까? 아, 이거 조명 뛸 수 없어요. 예? 조명 뛸 수 없어? 조명이요? 네, 조명 빛이 확 들어오니까 네. 눈이 어두워갖고 안 되네. 아, 조명 때문에 그러신 거죠? 아, 조명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아, 눈부셔. 실패하신 건 아니고요. 아, 실패한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 그리고 볼 트래핑. 아, 볼 트래핑. 네. 그거 좀 생소한데 볼 트래핑이 뭡니까? 아, 볼 트래핑은 이게 네. 공을 발로 차서 네.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차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차는 거. 이거는 네. 몇 개 정도 가능하십니까? 아, 몇 개가 아니라 몇 시간을 한다니까. 아, 몇 시간을? 네. 말 조심하세요. 네.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네. 보통 네. 이렇게 딱 차서 네, 볼 트래핑. 아, 아, 패스. 패스. 예? 패스. 축구 안 하셨어? 아, 축구 좀 아셔야지. 요즘 조기 축구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네. 갑자기 패스를 하십니까? 지금 네. 배웠으면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드리블. 드리블 같은 거 하나 하십니까? 드리블 같은 거. 뭐 기본적으로 하죠. 아, 드리블이요. 네. 드리블 한번 보도록 드리블, 하겠습니다. 네. 뭐지 뭐 요런 네. 식으로 딱 내려놓자. 요거 봐. 네. 아, 기가 막혀. 탈, 네. 발재간이 요게. 네. 어? 공이 많이 미끄럽네. 나가. 야, 너 해봐. 이야. 잘하네, 어? 야, 슛 한번 해봐.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뛰어난 친화력으로 세계 유명 인사들을 모두 만나오신 사교성의 달인 생과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발이 굉장히 넓다고 들었는데 그 아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아, 그 유명 인사만 해서 네. 5만 7천여 명 됩니다. 5만 7천여 명이요. 네. 대단하시네요. 엄청난 발입니다. 그 오늘 그 만나보신 분들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에 있는 형인데. 아, 미국에 계신 분이요? 네. 숨바꼭질 엄청 좋아해. 숨바꼭질이요? 네, 같이 만나서 숨바꼭질하고 그러는데. 네. 누굽니까? 네. 여기. 엄청 친해, 나하고. 아니, 선생님, 이거는 할리우드 스타 브루스 윌리스 아닙니까? 아이, 사람들한테 스타지. 나한테 형이. 네. 이 사람은 그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죠? 네. 하나도 안 보여. 꼭 못 찾아. 못 찾아. 기가 막히게 잘 숨어요. 대단하십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아, 그리고 그 노래방 모임이 있어요. 아, 요번에 모임이네요. 네. 이 형들하고 한국에 오면 노래방 자주 가지. 아, 노래방 무지하게 좋아. 누구랑 갑니까? 아니, 선생님 이거는 세계 3대 테너 아닙니까? 아, 사람들한테는 3대 테너지. 나한테 형들이에요, 형들. 친한 형들. 이게 어디입니까? 아, 노래방 갔다니까, 노래방. 노래방이요? 예. 지금은 무슨 노래 부르신 겁니까? 아, 지금 빅뱅의 거짓말. 빅뱅의 거짓말이요? 기가 막히게 부르라고. 그거 어떻게 부릅니까? 네.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We do not go bang bang. We do not go bang bang. 또 누가 있습니까? 아, 또. 예. 어, 있죠. 네. 예. 아, 이 형님은 그냥 지나갑시다. 예? 짜증나. 이 형님은 지나가. 왜, 잠시만요. 이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 아닙니까? 참 컴퓨터 자기가 만들어 놓고 못 고친다고 알고 네. 같이 용산 갔다 왔어. 어디요? 아, 같이 용산 갔다니까. 용산이요? 네. 빌 게이츠가 용산 갑니까? 빌 게이츠랑 같이 용산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컴퓨터 엄청 깎아달라 그래. 짠돌이에요, 짠돌이. 짠돌이요? 네? 결국 순대국밥 내가 사줬어. 아, 뭘 사줘요? 순대국밥. 순대국밥이요? 빌게이츠하고 순대국밥 먹어봤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새우젓 엄청 갔습니다. 그래, 짠돌이, 짠돌이. 응? 같이, 예. 그리고 내가 목욕해주는 사이인데 때도 밀어주고. 아, 그렇습니까? 아주 친한 사이예요. 누굽니까?
내가 빡빡 밀어줬어요, 만나서. 아, 이거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아닙니까? 네, 태환이. 내가 때도 밀어줘. 거기 다 자주 가. 여기는 목욕탕이고 여기 수영장 같은데. 야, 이거 합성한 거 아니냐? 누가 합성을 이렇게 티나게 합니까? 응? 이 합... 아, 나 좀 어이가 없네, 내가. 야, 이게 합성이란다, 이게 합성이래. 응? 아, 자제, 자제. 어? 아, 이게 합성이래, 이게. 이게 참 어이가 없어. 야, 가, 챙겨. 할 말이 없다. 야, 다 가. 다음 보고지 마. 야, 할 말이 없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왜? 잠깐만. 왜? 뭐 할 말 있어? 뭐? 뭐? 나가. 야, 너 누구 만난 사람 없어?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군데? 빈라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모든 소리를 흉내내시는 성대모사의 달인 결절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성대모사의 띵동 띵동. 내가 낸 거예요, 내가. 아, 선생님이 되신 겁니까? 내가 냈어요. 아니, 전 누가 초인형 누른 줄 알았는데. 아, 많이들 속아요. 이야. 깜빡깜빡 속지. 대단하십니다. 그 모든 소리를 흉내내실 줄 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 총 몇 가지 정도 흉내내십니까? 한 5만 7천여 가지 돼요. 5만 7천여 가지. 대단하시네요. 그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한 거 뭐 여러 가지 네. 있죠. 뭐 이런 거. 오! 아니 부러진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내가 한 거야 내가. 선생님이 하신 거라고요? 예. 이야 이게 입으로 내신 거죠? 아 이걸로. 이야 대단하십니다. 박수 칠 건 없어요. 이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대모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뭐 또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소리도 되지. 아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뭐, 소리 아, 뭐 있습니까? 병 따는 소리 같은 병 따는 소리? 예. 네. 네. 그거 병 따는 소리. 소리나 이거. 이거 소리나 음료수 없어. 소리만 내면 컵 들고 쫓아와요. 아 속았네요. 네. 이제 한번 이제 성대모사로 한번 버벅거립니까 제가? 그 혀에 살쪄서 그래. 아 그렇습니까? 저도 살찌고 내도 살찌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성대모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작위로 제가 시키면 아무거나 다 가능하십니까? 네 아무거나 말씀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다 아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 이거. 박정희 대통령. 난 박정희야. 전두 대통령. 본인은 전두환이야. 안 하자. 그러네요. 요거는 이제 일반 분들도 많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 좀 안 하신 걸로 하면 영화 배우 최정원 씨. 아, 그거 당연하죠. 어떻게? 야야야야, 뭘 이렇게 해서 장사 투겠냐 이거? 아, 내가 너 나야 나 나야 나 헷갈리지. 아니 헷갈려. 또 속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내실 줄 아는 소리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거, 가장 잘 내는 거 이게 뭡니까? 방귀 소리 제일 자신 있죠. 방귀 소리요? 네. 손으로 해가지고. 예. 이야, 이것도 방귀 소리가 실제. 아유. 야, 너 뭐 소리 낼 줄 아는 거 없어? 비트박스. 오, 비트박스? 이야. 또 뭐 있어? 따귀 소리. 따귀 소리? 나가.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움에서 지신 적이 없는 싸움의 달인 호구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선생님 한 번도 싸움에서 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앉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한 번도 없어요. 대단하시네요.
그 싸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싸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기선제압이죠. 상대방이 노려봤을 때. 그러니까 주먹이? 아니 왜 갑자기 돈을 꺼내십니까? 네. 음료수 하나 드실래? 음료수요? 네, 하나 뽑아다 드리려고. 음료수 하나 뽑아. 아니, 아니, 아니 어? 녹화니까 안 돼. 안 돼. 네. 음료수 하나 뽑았는데 웬 돈을 이렇게 많이 꺼내십니까? 많이 먹으라. 많이 먹으라. 예, 네. 네, 많이 먹으라. 아니, 비우는 거야 지금? 네? 비우는 거야? 잠깐만, 비우. 아, 저, 아 이거 나가던 건데 이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됐습니다. 쫄았으면 됐어. 네. 쫄았으면 됐어. 네. 선생님, 그 전화. 아, 그래서 아 전화 좀. 아, 예.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예, 안 해서 예. 바로 움직입니다. 오, 예. 선생님. 반사신경 뛰어나시네요. 다 쓰러집니다. 다 대단하십니다. 네. 엄청난 민첩성인데 그렇다면 그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싸움의 기술 몇 가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그 뭐 네.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네네. 이런 동전 있죠? 동전? 동전이요? 예, 이런 것도 예, 사람한테 크게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아, 이 동전으로요? 예, 뭐 별거 아니지만 오, 아, 이걸로 예.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런 네? 세게 쳐서 확 돌아갔어요. 네. 어? 네. 아니, 좀 치사한 거 아닙니까? 맞아 죽는 것보다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멱살 잡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끌렸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게 실전에 가능합니까? 실전에서 이거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이안 닦으면 싹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 그 실전에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네, 실전에 가능하죠. 오늘 어떻게 좀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아, 보여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네. 없으니까 네. 그냥 웃으러 왔다가 또 네. 맞으면 또 울고 가면 들어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아, 이런 가 눈 깜짝할 새에 끝내버렸습니다. 나가. 야, 너 싸움 좀 하냐? 저는 환자입니다. 다리를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스포츠 마사지를 연구해오신 스포츠 마사지의 달인 파스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마사지해 오셨습니까? 선수들만 해서 네. 한 5만 7천여 명 스쳐갔죠. 와, 5만 7천여 명이요.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 사람을 딱 보면은 보기만 해도 그 어디가 아픈지 딱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디가 아픈지 다 알죠. 아, 그렇습니까? 예, 보니까 네. 어깨 쪽이 많이 뭉치셨네. 아, 저요? 예, 예. 뭐 이런 거 풀을 때 네. 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오, 이런 거 예. 풀어주고 예, 시원하네요. 아, 예, 예. 한번 들어가 잠시만 이게 뭡니까 이거? 아,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손만 댔다 하면 잠자요 그냥. 편안해. 일어나 이러니까 사람한테 손을 못 대겠어요. 예. 다 잠들어 버리니까 바로 잠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꼭 짠 것처럼 그렇게 신기해 죽겠어요. 그 또 그 태능 선수촌 또 스포츠 마사지 전담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내가 선수들 거기에 상주해 있으면서 네네. 그 많은 선수들을 다 봐주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컨디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종목마다 네네. 네, 주무르는 게 다 달라요. 아, 종목마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농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통 네. 드리블을 많이 하고 네네. 슈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작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예, 목 같은 경우 네네. 많이 뻐근하시죠? 네. 예, 목 같은 경우는 뭐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예. 좀 약하다 싶으면 엎드려 이런 식으로 숨 많이 이렇게 숨을. 디펜스. 그러면 시원합니다. 한번 딱 해주면은.
아, 왜? 저는 좀 아픈데요. 농구 선수예요? 아니요. 농구 선수 아니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영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영 선수들 같은 경우 제가 네. 박태환 선수 마사지를 해줬죠. 예. 예, 수영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네. 팔, 예. 예, 다리를 많이 쓰잖아요. 아, 팔, 다리요. 예, 그걸 뭐 응용을 해서 예. 제가 마사지를 해주고 그래요. 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예, 등 마사지를 좀 해주고 그러는데. 아, 등이요? 예. 좀 돌아서 보세요. 아, 제가요? 예, 돌아서 예. 보세요. 예. 그래서, 네. 예. 돌아서. 오. 시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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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면 뜨거워요. 아우,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선생님, 저는 아파요. 예? 아프다니까요. 아파요? 예. 야, 아플 때 바로 엎드려보세요. 예? 엎드려보세요. 엎드려고? 뭐 다른 걸로 해서, 예.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아우, 선생님, 잠깐만, 잠깐만. 아우. 저는 아픈데요? 수영선수예요? 아니요. 아니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하실 줄 아는 그 마사지 중에서 가장 고난이도가 뭡니까? 제가 그 김연아 선수 경락 마사지 해줬죠, 내가. 김연아 선수요? 네, 그 얼굴이 원래 이만했었는데 네. 경락 마사지 한번 받고 나서 방울토마토만 해줬어. 방울토마토요? 네. 그거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닌데 그거. 네. 네? 해줘. 네가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아끼는 놈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해줘야지. 네. 그렇습니다. 약간 발레 동작 같네요. 네,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네. 안 그러면 다쳐요. 예. 나가. 야, 너도 마사지 할 줄 아냐? 축구 마사지. 오, 축구 마사지. 오. 발로 하는 거야? 헤딩. 나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오신 덤블링의 달인 동춘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야, 아니 수자분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오신 지 한 몇 년 되셨습니까? 정확히 16년 됐습니다. 16년이요? 아니 이렇게 특별히 돌아오신 계기라도 있습니까? 아, 얼마 전에 지구가 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같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 일 같은 거 하십니까? 또 일을 하시고 또 승진 같은 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회사도 다니고 승진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승진하십니까? 그 괜찮으십니까? 관리에게 인사 이동할 때 네. 사장님 앞에서 예. 손 안 짚고 세 바퀴 연속 돌았다가 바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세 바퀴 또 연속으로 돌면 바로 또 부장으로 승진하시겠네요? 그렇게 급하게 승진할 마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그 세배 같은 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이 상태로 다 합니다. 이 상태로 하신다고요? 이 상태로 세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겠다. 네? 이렇게 맨날 돌아오시는데 그럼 그 식사 같은 건 어떻게 하십니까? 저 밥은 식사도 이 상태로 합니다. 저... 맛보기는 일도 아니지 이거. 예? 아유 참. 이렇게 식사하시네요. 왜 안 드십니까? 전 소식합니다. 물 같은 것도 어떻게 돼요? 물은 어떻게 돼요? 물. 물은 안 먹어. 이 상태로 물을 먹습니다. 아, 물을 드신다고요? 아니, 물을 어떻게 드시? 이야. 이건 그냥 먹습니다. 아, 물을 그냥 드십니까? 이야. 아!
뭘? 아니 선생님 그 돌기에도 종류가 많은데 뭐 옆돌기 뭐 뒤구르기 이런 건데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어? 왜 그러십니까? 예? 그것도 샀어요. 그거 샀냐고요? 예. 좋은 거 싶거든. 그 왜 물어? 좋은 거 싶거든. 예. 대단하시네. 야, 힘들면 들어가라. 감사합니다. 야, 야, 너 돌아봐. 나가지 마라. 오늘 시간에는 16년 동안 좋은 서비스로 수많은 단골들을 모아오신 좋은 서비스의 달인 덤탱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인사가 생활화되어 있으시네요. 아, 이제 좋은 서비스의 시대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 또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선생님 그 실례지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 지금 식당 일하고 있습니다. 아 식당이요? 네네. 그 단골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단골이 많은 비결 뭐가 있습니까? 네, 그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 잘 선택을 해서 그 좋은 서비스로 다가가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아 뭐? 버리십니다. 아 예. 어 대단하십니다. 한번 훌쩍거렸어요. 대단하십니다. 어? 야 이거. 고기 고기 드셨네.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살찐 거 보면 알지. 예? 아니.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한데 저 전화가 왔는데. 아, 뭐 전화 잠깐만요. 예, 네, 받으세요. 예. 네. 네. 여보세요? 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 너 진짜 한번 혼나 볼래? 어? 몇 번 얘기 뭡니까 이거? 아 이건 두들겨 패면 됐어. 아니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예, 깜짝이네. 대단하십니다. 그 식당에 계시면은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 사람들이 다 있죠. 진상인 손님도 있고. 네네. 아, 그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됩니다. 아, 미소를 잃어서는 안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다짜고짜기 멱살부터 잡는다. 에라이. 예? 아니. 그리고 자 식사하시니까 사탕 주세요. 디저트. 사탕이요? 네. 그거 드리려고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드려요. 아.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 또 음식물에 그 머리카락 같은 거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건 손님한테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네. 아, 손님 저 죄송한데 이거 다 치우고 아, 그 머리카락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아 사람 먹는 건데 이거 치우고 갖다 이 사람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네? 내가 그래서, 장사 하루 이틀 한 거 처먹지 마! 처먹지 마 이 똥대가! 그렇게 골라 처먹으니까 살지 돼지야! 요거 찾으시 나가 야, 너 좋은 서비스 해봐. 야, 내 말 안 들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수많은 죽을 고비를 운 좋게 넘어오신 구사일생의 달인 좀비 김병만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선생님 그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오셨습니까? 한 5만 7천 번 죽을 뻔했어요. 5만 7천 번? 네. 나처럼 운 없는 사람 없지. 선생님 그 어떠한 고비들이 있었습니까? 아, 그 예전에 그 남극에 한 번 갔다가 네네. 그 세종기지 한 번 갔다가 그 길 잃어버려가지고 예. 그 동사 일부 직전에 동사요? 예. 그 내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네. 구조돼가지고 예, 예. 아, 나 얘네들이 구해줄지 내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내가 누가 고마워서. 구해줬습니까? 선생님 잠시만 이거 펭귄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세대가리 세대가리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생각 엄청 깊은 애들이에요 예, 얘네들이 구해줬어 펭귄이 들 것으로 구조를 해줍니까? 남극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의료시설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의료시설 엄청 잘 돼 있다고요? 네, 잘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산에 갔다 길 잃어버려가지고 네. 한 35일간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을 뻔한 적 있어요. 35일을요? 네, 내가 그거 요거 한 덩어리 안 먹었으면 난 죽었어. 한 덩어리요? 네, 요거 한 덩어리 먹고 살아났지. 극적으로 살아. 얼마나 배고팠는지 비늘까지 다 씹어 먹었어요. 네. 내가 어머니라고 불러. 어머니라고. 어머니요? 네. 여기 달식이 형, 공삼이 형. 달식이 공삼이. 네. 형들 가족이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아유. 야, 지금 가지마. 가지마. 아버지가 지금 가도 안 계셔. 그 해외에 계셔. 해외에 계시다고요? 네. 철 지나야 와요. 철 지나야 온다고. 철새 어머니. 알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거. 아이고 나 이때는 생각하기도 싫네 이거. 예? 이때는 내가 생각하기도 싫어 이거. 아 치워라. 야, 잠깐만요. 응? 아 굉장히 깜깜한데. 아 이때 놀라셨는데. 아 나 이때는 나 죽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 이게 어디입니까? 예, 고래 뱃속. 고래 뱃속이요? 아니 그럼 뭐 들어갔다 놓치고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야 참 그 나 지금 봐도 놀랄 일이야 내가. 어? 그냥 톡 쳐놔버렸네. 톡 쳐놨다고요? 여기. 아 그래. 이렇게 살아나냐? 아유, 갑자기 어둡다, 갑자기 환해지니까. 아유, 기분 좋아갖고 죽을 뻔했네. 그럼 잠시만요, 봐봐요. 구멍이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큰 덩치가 나옵니까, 여기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여기 네? 구멍, 여기 구멍 보이죠? 예. 여기 구멍에서 나와봤어요? 아니요. 안 나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기뻐갖고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엄청 기뻤지. 야, 네가 제일 죽을 뻔한 적이 언제냐? 이때는 내 구경하던 사람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언제인데? 예. 좋아 에너지 싹 잃었잖아. 야, 넌 죽을 뻔한 적 없어? 전 이미 한번 죽었었습니다. 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 이 친구들이 드래그볼 7개 모아줘서